1절정 제6항 2012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신대원님. 62쪽에 보시면은요, 제16조에 사용기간이 있어요. 네네. 네네. 그럼 공설 사용 장기역이 50년 하고서 연장이 불가한다 했거든요. 네. 아, 그러면 그거는 그때는 자연적으로 하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가족에 의해서 그걸 변경하시는 건가요? 사실상 공설 이 자연 장기는 이제 그 골분 형태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분의 항아리도 못 쓰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미생물 자연적으로 이렇게 적어질 수 있도록 그래갖고 이건 뭐 별도로 하장을 해거나 뭐 유골을 꺼내거나 그렇게 지금 50년이 지나면 그냥 흙상태로 그냥 돼요. 별상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뭐 사실상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네. 그러면은 그 여기 연관되는 가족들이랑 연락을 하시는 거죠?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약서상에 그렇게 이제 그 계약을 하고 예예 예예 예. 연락하시고 있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시겠님. 지금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공설공공묘지가 지금 한 6기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공설공원묘지요? 네. 숫자를 좀 맞추려고 판단 가능하니. 공안시설은 6기가 지금 공안할 수 있는 곳이. 아, 노인장애인과장 민승기입니다. 현재 매장 가능 개수는 6,797기입니다. 2,767기요? 네, 네, 그래서 104면에 있는 공설 장사시설에는 현재 3,958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그럼 봉안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봉안 시설 같은 경우는 총 9,044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안치된 숫자는 어느 정도? 예, 지금 9044기에 73.4%가 지금 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0년 이후면 흙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셨죠? 아니, 이거는 자연장기 지금 네. 말씀드린 거고 네. 아까 저기 시무리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자연장기고 이제 그 봉안당,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 계약이고, 3회. 네, 60년을 사실상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자기 용기에 그 골분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유족이 후손이 그거는 회수해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도지골 자연장지는, 골분 형태로 해갖고 어떤 그 저기 뭐 참호지나 아니면 이런 목각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흙 속에 이렇게 매립되게끔 돼 있어갖고 그 50년이 지나면 그냥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봉안시설은 대부분 그 도자기에 그 골분을 놓기 때문에 그건 60년이 지난 다음에는 계약 연장이 되면 그 후손이 갖고 가든지 아니면 안 갖고 가면 우리가 공고를 해갖고 무형고를 해서 매입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안시설은 15년에 3회는 45년 아닌가요? 60년이 아니고? 45년, 예, 45년입니다. 예, 예, 공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공설 공원묘지가 이제 30년 해서 아, 1회라는 30년, 60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역시 그 토질에 따라서, 네, 토질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느 부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데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거는 저기 유족이 네. 개장을 하고 이장을 해야죠. 공설 공원묘지는 네. 이제 30년이고 이게 연장이 30년이니까 60년 후에는 유족들이 개장을 해줘야죠. 근데 뭐 토양에 따라서 이제 뭐
우선순위 개정을 했어야죠. 우선순위 보통 한 60년 한다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성료나 이런 걸 왔을 때 관리가 따로 어떻게 되게 가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공통보험 묘지는 우선순위 관리하는 경우도 대부분만 설성장 공설묘지나 저 백사소음리 공설묘지는 공원묘지는 사실상 후손들이 한 90% 이상 이제 그 관리를 하고 후손들이 또 잘못된 좀 잘 안 된 후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뭐 공공도로 사업 통해 갖고 지금 벌처를 전부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그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런 관리가 되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게 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관리가 잘 되어 있나. 기약 완료가 되면은 그리고 이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후손들하고 정기적인 그 연락 그 체제는 지금 뭐 그쪽으로 안 그 정도로 해지 못하고 기약할 때 그 유족의 그 전화번호 이렇게 해놓으면 적어놓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공원 시설이 73%면 그 앞으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화장장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현 휴강 상태고. 네. 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더 그 이천시 인구 수준에 대비해서 더 시설을 증축을 사전에 어떤 계획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화장장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 이천시가 화장률이 거의 한 85%, 즉 90%로 지금 육박하고 있어서 더 이상 공설 보험료지는 우리가 지금 추가로 설치 계획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좋은 예가 공안 시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공안 시설이 그 만단이 돼갖고 그거는 지금 제2 저기 공안 시설 그 제2 추모의 집을 지금 그 조은리 그 지금 현 추모의 시설 뒤쪽으로 해갖고 지금 올해 아마 그 착공의 계획이 있습니다. 죽당리 자연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는 6기 정도 만기요. 만기. 네. 그럼 지금 현재 만기를 해놓은 상태는 6기 정도가 지금 지금 만기 했는데 우리가 지금 48장 이게 50 걸랑이야? 이 기라고 해리는 거였는데 48기 정도 지금 사용했습니다. 네, 아니, 예.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화장장 설립에 있어서 지금 여주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또 이제 반대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 많이 시끄러운데 그런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뭐 계속 지속적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예, 그 사회적인 거리 두면서 어떤 심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희도 지금 그 화장장 문제가 일본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좀 민감한 문제로 지금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저희도 하여튼 그게 이제 그 타당성 용역에 설문조사가 한 500명 설문조사가 지금 그 용역에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 대면조사인데 이제 그 용역업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조사가 좀 어렵다고 해갖고 연장 저기 타당성 조사를 좀 연계해달라고 연계 좀 준 상태인데요. 하여튼 저희도 늦어도 올해 안에는 확정을 지려고 지금 뭐 한 9월 정도에는 물론 확정을 줘야지 지금 이대로 뭐 계속 이렇게 내기도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조사는 그럼 뭐 어떻게 꼭 일대일로 만나서 이제 대면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면 설문 조사요. 네. 그렇다면 네. 그 부분 역시도 어떤 방법의 전환을 해서 네. 대면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리스트가 되어 있으면 그
체크리스트를 먼저 드리고 설문지를 미리 드리고 유선으로 하면 수익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갔는데 하여튼 뭐 다들 관심도 많고 이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음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예. 네,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사관님, 그 주요 내용에 보시면 그 국가 보훈 대상자를 추가한다라고 말씀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국가 보훈 대상자가 어떤 이제 국민묘지나 이런 데 들어가시지 않는 분들이 비율이 높은가? 지금 이제 호구본이 만장이 됐잖아요. 호구본이 설정한 호구본이 만장이 돼갖고 지금 우리 장사 시설 저 공안 시설에 많이 오시죠? 많이 오세요. 네. 지금 그리고 거의 이제 뭐 매장은 거의 뭐 이제 지금 뭐 일금만 되고 있지 매장은 이제 장사가 얼마나 되려갖고 거의 나는 있으니까 자연장.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안 시설보다는 앞으로 자연장지를 또 아마 선호하게 될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 국가 보험대상자는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이제 대상지, 그 장비 대상지나 어떤 유골의 위치, 어떤 그 이분들을 위한 어떤 우리가 이 헌신을 해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예우적인 게 있나요? 이분들의 장례를 치를 때? 지금 뭐 사형료 면제 같은 뭐 그런 거지, 뭐 예우는 뭐. 아니, 별도의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국가보훈처는 국가에서 역할을 해줄 사항이지 사실상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거는 뭐 사용료 면제 이런 건 해야 되는 거지 별도의 지금 우리가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이제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예우에 대한 분명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인원도 많지 않을 실패고 그리고 이제 어떤 위치적인 선점이나 이런 부분이나 최소한의 어떤 부분을 예우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에서 뭐 하신다라고는 하시지만 조과 장례비 장례비를 말씀드리면 장례비 외에 별도로 아니 그거랑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은 그 부부장을 삭제하고 이거 흥기로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예예 예, 예. 예. 어떤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뭐 개시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비율이 좀 높아요. 그 매장을 할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비율적이라고 이게 이제 봉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부 단지라고 해갖고 이렇게 한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건데 한 단이 있는 건데 네. 자연장비 같은 경우에는 50cm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총 이제 48장을 했는데 부부단이 18장이에요 18장 지금 현재요? 예예예 예. 그러니까 18장이니까 36칸을 차지하는 거죠 상당히 좀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공원면지 같은 경우에도 합장을 해면 그냥 그 한 동물에다 합장을 해놓은 거지 간격을 띄워두지 않곤란해요. 그래서 예, 예, 예. 저기 말씀하신 예, 예. 공간을 두 군데를 넣지 않고 네. 한기로 우리가 장사시설에 대한 어떤 그게 가능한지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도 지금 그건 내부적으로 어차피 50cm 그 한 그 스페이스에다가 칠 경우에는 지금 그걸 허용을 했지 허용을 안 해야 될지 그거는 좀 내부적인 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로 생각했을 때는 또 부부 여튼 분들이 시기가 달라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우리 매장 문화에서는 합장을 하잖아요. 네. 하나에다가. 근데 지금 이제 따로 부분을 둬서 자리가 두기 때문에 비용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좀 조금 면적을 조금 넓히셔서 공간 하나에 효율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게
평장이기 때문에 50cm, 50cm인데, 아, 요거는 저희가 한번 지금 좀 내부 검토도 해보고 타시군 자연장인 사례도 검토도 해보고 어떤 효율적 운영을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조치위원이 나온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 예후구조지나 뭐 상식적으로 일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건 합장에 대한 얘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면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고민을 해주셔서 효율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되면 불만도 많으실 테고 그런 부분 부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과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더 지랄질 내는 게 없으신가 없으신 것이 성별을 선포합니다. 유사협정 제6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또는 생략하고 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거 지금 더 가열되었습니다.